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번에 정리하는 삶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었는데,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조금 와 진짜 인생은 좀 정리하면서 가는 게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러브 스토리에 관한 건데, 러브 스토리? 네, 84세 할머니와 68세 할아버지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, 이렇게 사실은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, 이 84세 할머니가 그 집도 있고 이제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재산을 조금 많이 조금 모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16살 연하인 68세에, 그러니까 연하남을 만난 거죠. 그랬는데, 이 사연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간 이자를 그렇게 많은 고액 이자를 받는 분은 아닌데, 뭐 은행 이자 정도, 은행 이자보다 약간 뭐 높은 정도니까 굉장히 싼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굴리시는 어르신이에요. 근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 할아버지에게 1억 2천을 빌려줬대요. 근데 사실은 돈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누님 댁에 이제 있으면서 같이 지내시겠죠. 근데 이제 또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, 이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 이제 뭐 도박을 하는지 하여튼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, 그분에게 6억을 빌려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이자를 주기로 해서,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빌려줬나 봐요. 그렇게 그 신뢰가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,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, 또이 할머니는 또 그분에게 이제 그 어린 그 저기 할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빌려주겠죠. 이제 같이 사시니까. 그렇게 했는데, 그 7억이 이제 7억 2천이 간 거잖아요. 7억 2천이 갔는데, 6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또 6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 돈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. 이자가 6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이 68세 할아버지한테 너가 그 돈을 받아와라. 그러면은 내가 너 1억을 탕감해 주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탕감을 해 주셨대요. 1억을 탕감을 해 줬는데, 글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과연 6억을 받아올 수 있을까? 그 6억은 아마 공중분해됐을 수도 있을 텐데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84세 할머니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? 뭐 6억을 못 받고, 이또 같이 사는 젊은 할아버지에게 1억 2천을 빌려줬는데, 1억을 또 탕감해줘서 이제 뭐 2천 남았다고 하는데, 결국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뭐 오피스텔로 이제 같이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우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80 이상의 나이를 살면 뭐 욕심도 사실은 없어지는 때잖아요. 그렇다고 그거 자기가 뭐다 쓰고 갈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,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젊었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막 하면서 남도 막 속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?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 할머니는 마지막에 좋은 일 하다 가자 이런 얘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,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인 경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
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적정선에서 자기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가요? 정말 돈은 딱 필요할 때내 거지, 그렇지 않고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그래서 돈은 써야 내 것이 된다. 그리고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면 그건 내 돈이, 진정한 내 돈이 아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우습고 우프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.